최근 방송에 나온 헤븐 포인트 교회 굉장히 좀 내용이 충격적이었죠. 곽세지 목사라는 사람이 교인들에게 폭언을 예사로 날리고 폭행을 하거나 저주를 하면서 교인들을 노예처럼 부렸는데요. 전형적으로 이제 좀 전국의 산지에 있는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죠. 그러니까 목사가 교인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를 해야 되는 역할을 겸손하게 섬기면서 해야 되는데, 그게 아니라 본인이 그 집단 내에서 왕처럼 돼가지고 교인들을 이제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게 되는 전형적인 예인데, 여기서 특별히 좀 신비한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소위 영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교인들을 이렇게 좌우할 수 하던 그런 모습입니다.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고, 이걸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나? 기독교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나? 뭐 당연히 아니죠. 이상한 곳이고. 근데 좀한 친구가 좀 떠올랐어요. 제가 예전에 그 친구와의 첫 만남은 이제 인천 신천지 탈퇴자 집단 폭행 사건의 재판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. 자, 저도 거기 참관을 갔고 그 친구도 거기에 참관을 왔는데, 저랑 동갑인 그 여자 사람 친구였어요. 그 친구가 그 당시 이제 남자친구가 다른 이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던 상황이었고, 또 재판에 또 견학차 참관을 왔었습니다. 거기서 이제 저랑 만났고, 그 친구가 또 이단 연구소에서 하는 세미나가 열리는데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가서, 그때부터 또 청년회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죠. 근데 결국에는 그 친구가 출석하던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요. 헤븐포인트 교회 같은 곳이었어요. 어쩌면 헤븐포인트 교회였을 수도 있죠. 해준 얘기 중에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, 이 교회 목사도 이제 여자분이었는데, 헤븐포인트 교회처럼 교인들을 이제 겁을 주는 겁니다. 협박을 하고. 내가 꿈에서 뭐를 봤는데, 혹은 기도하다가 뭐를 봤는데, 너한테 뭐 뱀들이 이렇게 막 있더라. 그러니까 너는 뭐를 해야 된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기 말을 따라야 한다. 뭐 이런 식인 거죠. 그래서 각 교인들의 삶에 이래라 저래라를 하고, 통제를 하고, 거의 이제 자신이 어떤 굉장히 권위를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활동을 했던 거죠. 근데 그런 교회에서 이 친구가 또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고, 결국에는 마지막 만남도 몇년 전이긴 한데, 아예 이제 나는 이제 다 지긋지긋하다, 질린다 이래가지고 그냥 뭐 믿음이란 것 자체를 갖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좀 많이 안타까운데. 제가 그 친구한테 좀더 잘해주고, 또 거리가 사는 곳이 거리가 멀었지만 그래도 간간이 만날 때 좀 제대로 좀 설명해주고 말해주고 이야기 들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. 어쨌든 받은 상처가 좀잘 치유가 됐으면 좋겠고, 사실 이제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거, 이런 유튜브를 하는 거는 누군가를 뭐 까고 뭐 비판하고 이러기 위해서라기보다도, 거기에 피해를 보신 분들, 상처 입으신 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고, 또 가족이 빠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피해 가족들을 좀 이렇게 피해 가족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, 빠져있는 어떤 자녀나 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게또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, 그래도 혹시나 그 친구가 이 영상을 본다면은, 전화번호도 바뀐 지가 좀꽤된것 같은데, 그래도 저는 번호 안 바뀌었으니까 다시 좀 연락을 줬으면 좋겠어요. 뭐 다른 어떤 뭐 종교적인 얘기 이런 거안 해도 그냥 친구로서 좋은 얘기들
또 진솔한 얘기들 터놓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연락이 두절된 그 친구가 오늘은 많이 그립네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